필리핀 중부에 위치한 세부섬은 길이 196km, 넓이는 32km 크기다. 악탄섬과 그 너머 보홀 동북으로 카모테스 해의 면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다이빙 리조트가 가장 많은 곳이다. 오후 9시 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3시간 반을 비행한 후 다음날 새벽 1시 세부 막탄 비행장에 도착했다. 우리는 공항에 마중 나온 승합차로 2시간 반가량을 주행해 새벽 4시경 오슬롭에 위치한 진스 다이브에 도착했다. 여장을 푼 우리는 이른 아침을 먹고 잠시 여독을 푼 후 곧바로 고래상어를 만날 준비를 한다. 고래상어를 만나는 곳은 리조트에서 방카로 5분 거리였다. 그곳에는 이미 고래상어를 만나러 온 탐방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고래상어는 몸무게 20톤, 최대 18m까지 자라는 지구에서 가장 크고 온순한 상어다. 아가미 안쪽에 스폰지 같은 막이 있어 플랑크톤 등 작은 물고기를 물과 함께 들어 마셨다가 여과해서 섭취한다. 상어는 입을 벌리고 헤엄쳐야 호흡을 할 수 있다. 그물에 걸리거나 헤엄을 칠 수 없게 되면 호흡장애로 죽는다. 고래상어는 지중해를 제외한 수온 21도에서 25도 전 바다에서 발견되지만 수온 7도 수심 700m에서 발견된 기록도 있다. 생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동 경로와 최근 유성 추적기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대만까지 5000km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오슬롭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2011년 이곳에서 다이빙 리조트를 운영하던 한국인 진신 씨는 어부들이 고래상어들에게 먹이를 주자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SNS를 통해 이를 알리게 되면서 이곳은 하루 많게는 1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세계적 생태 관광지가 되었다. 마을 입구에는 고래상어 입간판이 서고 숙박시설과 음식점, 기념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고래상어를 보기 위해 바다로 들어가려면 한 사람당 30분에 300페소, 우리 돈 6,500원, 스쿠바를 하려면 500페소, 사진을 찍으려면 100페소를 더 내야 한다. 필리핀 물가를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수입이다. 고래상어 관광이 활성화되자 정부는 해양과학자들을 초빙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관광객들이 지켜야 할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처음 입수를 하시면 라이트하우스랑 피시뱅크 중간쯤에서 입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수심은 25m. 고래상어를 만난 후 우리는 오슬롭의 키포인트 수밀론 섬의 수중을 살펴보기로 했다.
수밀로는 리조트에서 방카로 10분 거리에 있다. 1974년 필리핀 최초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섬이다. 섬은 배로 한 바퀴 도는데 15분 정도 걸리는 아담한 크기로 신혼 여행객이나 연인들도 즐겨 찾는 아름다운 곳이다. 솔종개는 야행성으로 독가시가 있는 물고기다. 쏘이면 상당한 통증과 함께 감각 이상 증상이 하루 이틀 지속된다. 응급처치로 뜨거운 물에 쏘인 부위를 담그는 게 좋다고 한다. 독가시가 성숙할 때까지 수백 마리씩 무리를 이루다가 30cm 크기의 성체가 되면 바위 틈 등에서 단독 생활을 한다. 우리나라 남해, 일본, 서태평양, 인도양 등 열대 해역에 분포하며 산란기는 7월에서 8월 달이다. 제주도에서는 바다 메기로, 영어로는 수염이서 캐피쉬, 고양이 물고기로 불린다. 솔종개는 죽은 후에도 가시에 독이 남아있어 조심해야 한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이 섬 수중에는 백사장과 절벽, 산호서식지, 작은 동굴 등 다양한 수중 환경과 생태계가 형성된 곳으로 초보자부터 유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다. 예, 아, 치아도 좋았고.
한 수원에 오니까 아주 기분 좋네요. 펀다이빙도 물론 전문으로 진행하지만 교육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리조트입니다. 생명체들 자라나고 있는 이 생태는 다른 데에서는 좀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는 다이빙에 전념할 수 있게 이제 저희 리조트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교육적 여건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보고요. 오슬로베 진스 다이브 리조트는 80년대부터 국내에서 다이빙 교육을 해왔고 필리핀을 개척해온 진신 씨가 운영하는 다이빙 교육의 명가다. 리조트와 인접한 해변은 초급 교육생들에게 적합한 안전한 수중 환경으로 보기 드문 생태계가 존재한다. 우리는 오슬로베 진스 다이브를 떠나 모알보알로 출발한다.